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지금 홍대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뭐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오늘은 저희 첫 회식이 있는 날. 지금 일하신 지가 이제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회사 첫 회식이에요. 제 옆에 지금 저희 편집자 분이 계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양 첫 출연이세요. 네, 그래서 방금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카페에서 이제 일 얘기 조금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카페부터 갈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요. 제가 하고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이스 스웨디시 베리즈 티 주세요. 이런 걸 잘 영상에 넣으세요.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대단한 사람. 준비했어요? 네. 뭐 얘기부터 해야 되지? 가장 먼저는 일단 영상 보면은. 네. 제가. 여러분,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 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아, 드시고 싶은 거 골라놓으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내일 먹는데. 뭘 먹죠? 여러분, 합정까지 걸어왔는데. 너 카메라 걸 잘 받는다, 근데. 어디 가지?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막 고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한 20몇 분, 30분째 지금 30분째 지금 걷고 있어요. 여러분, 8시가 넘었어요. 결정 못한 사람들 미리 만나면 큰일 나는데. 밥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가 찾던 해물이 있어요. 해물. 이렇게 고생하고 먹는 게 조개찜 먹을 거예요. 토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런 점이 싫다. 저희 사장님은요? 저희 사장님은. 소리가 안 들어가요. 크게 말했지. 사실은 정말 너무 좋은 상황인데 지각을 엄청 많이 하네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실 오늘도 지각했어요. 그거 말고는 진짜 없으신가요? 네. 불만이. 불만이요? 초반에는 조금 저희가 트러블이 좀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약속이 없어. 난 더 이상 사장님을 지켜줘야 되는 거. 요즘은 좀 어때요, 요즘? 요즘이요? 해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조금 해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포기를 했구나. 그럴 수 있지. 같이 이제 일을 한 지가 10개월, 이제 10개월 차. 지금까지는 약간이었고,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는 영상을 많이 올려야 돼요. 제가 부지런 회장. 아시죠? 그 하나 들어가지고 일단 콕 찍고. 아, 네네네. 처음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껍데기만 떼고 이렇게 찍어서 먹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서비스로 주셨어요. 소고기 야채 샤브샤브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먹었어요. 먹으십니까? 배 터질 것 같습니다. 짠.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회식. 하지마. 맛있네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충분히 맛있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그럼 오늘 저희 회사? 첫 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이게 날아갔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